2016학년도 9월 모평 물리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2018년도부터 역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물체가 연결된 운동에 대한 거,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들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이 질량이라는 게 같다는 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되는데, 우선 얘네들 공동운명체잖아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속도가 같고 또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질량비가 바로 운동에너지의 비가 되고, 또한 얘네들이 받는 합력의 비라는 거. 근데 이제 질량이 같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비나 얘네들이 받는 합력의 비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P에서 얘를 가만히 놓았더니, 자,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그 상태에서 AR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A가 점 Q를 통과하였다. 이때를 속도를 V라고 한번 해보죠. 자,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우선은 조금 요 문제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문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수평면에서 A가 이제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면, 그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A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냈는데, 얘는요, 이게 빗면이잖아요. 원인이 두 가지예요, 원인이.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원인을 보게 되면 얘도 중력을 받지만 얘도 지금 빗면에 의한 중력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뿐만 아니라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되는 게이두 가지가 원인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A에 해준 일과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B에 해준 일은 같다라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A에서 이 해준 알짜임에 의해서 이거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잖아요. 최종 속도가 이제 V라고 한다면,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0에서 얘 알짜임이 해준 일에 의해서 2분의 1 mv 제곱이 됐을 거고, 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에서 A의 알짜임이 작용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에 작용한 알짜임이 A에 해준 일, 2분의 1 mv 제곱만큼이고, 그 다음 B에 작용한 알짜임이 B에 해준 일, 똑같이 2분의 1 mv 제곱만큼이니까 얘네들은 같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벌써 질량비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같다라는 걸풀수 있게 되겠고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외력이, 선생님 이것도 이제 그 2018년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외력이 지금 여기 보면 A 같은 경우는 여기 줄이 지금 잡아당기잖아요. 중력 외에 또 다른 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얘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줄고, 반대로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이제 이론적인 설명에서 낙하산에 해당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은 B가 지금 늘어날 만큼의 양을, 원래는 이 줄이 없다면 B가 당연히 늘어야 될 거를 A를 끄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증가된 양이 B가 감소된 양만큼. 이해가죠? 얘들이 지금 서로 주고받는 거.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현재 증가한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을 물어봤어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쵸?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게 이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요 관계를 제대로 세울 수 있었느냐. 전반적으로 요것만 여러분 생각했다면 요거를 이제 맞다고 체크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 플러스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까지 포함을 시켜줘야지만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